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2005년도에 출판된 치료의 선물이라는 어빈 얄롬의 책입니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꾸준하게 읽히는 스테디셀러죠. 저자이신 얄롬 박사가 70대일 때 이렇게 저술한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정신 그 치료 전문가로서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과 실패 고민과 깨달음을 다음 세대의 치료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목적이 아주 뚜렷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단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독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석 같은 조언들이 정말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빈 얄롬의 경우에는 주로 실존주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 치료를 하는 치료자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 한 가지 특정 이론만 추종하는 어떤 그런 분파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적인 개입은 어떤 한 가지 특정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치료 기법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다른 여러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치료적인 어떤 치료적 다원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얄롬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 심리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실존에 근거한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어떤 역동적인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존에 근거한 관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나 존재적 물음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단어가 존재와 본질을 다루는 철학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삶의 의미 혹은 자유, 고통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얄롬 박사님은 치료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난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 이면 깊숙한 곳에는 이런 실존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에 직면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실존주의적 접근에 계속 이렇게 끌린다는 게 확인이 돼요. 다른 이론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은 막 머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바쁜데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나 아니면 어빈 얄롬 박사님 같은 이런 실존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치료자들의 책들을 읽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말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담자를 만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보니까 이런 실존적인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치료 전문가로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얄롬 박사님은 내담자를 만날 때 실존주의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학파의 이론은 아니고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물론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치료자는 없겠죠. 근데 얄롬 박사님은 특별히 더 치료자와 내담자 그라는 위치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이라는 어떤 평등주의에 가까운 그런 기반을 두고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고 또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와 이런저런 실험도 많이 하셨고요. 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첫째로는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존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조언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외에 치료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조언, 그리고 치료에서 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치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특혜나
아니면 위험성, 이것과 관련된 조언들까지 이렇게 크게 3개의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챕터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편의상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나누었고 영상도 3개로 나누어서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챕터인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그런 조언들 중 어떤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혹은 뭐 양극성 장애 같은 이런 뇌 관련인 뇌 관련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과 관련된 그런 여러 심각한 그런 질병을 제외하고는 좀 덜 심각한 일상적인 심리치료일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진단을 내리지 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내리고 나면은 치료자의 그런 입장에서는 내담자에게 진단 명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관계 맺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아, 난 이런 성격 장애 환자구나라고 스스로 규정을 짓고 또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예언의 기능이 이렇게 작동이 돼가지고 진단명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얄롬은 환자, 치료자 혹은 내담자, 상담자와 같은 이런 치료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행의 동반자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여행의 동반자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치유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 길을 걸으면서 치료자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을 세심하게 관계로 끌어들이고 또 내담자의 어떤 다양한 긍정적인 특성을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또 정확하고 예리하게 공감, 그러니까 진실성을 가지고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담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죠. 그래서 얄롬 박사는 내담자에게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덮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치료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실수를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담자들이 오히려 좋은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 또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내담자는 이것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치료자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죠. 치료자는 한 명이지만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는 거죠. 하지만 내담자에게는 오직 그 한 명의 치료자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담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내담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으로 치료자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면 치료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내담자와 진정한 어떤 치료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치료자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얄롬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치료자가 자기 개방을 신중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잘 사용한 경우 한 가지와 내담자가 치료자의 어떤 이런 자기 개방에 굉장히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치료자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내용을 개방을 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어떤 상담 윤리라든지 어떤 그런 계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지만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어떤 사적인 내용을 개방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가 뱉었던 그 자기 개방의 말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치료자에게 돌아오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 내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사생활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내담자가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어떤 치료자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즉,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치료자가 나를 돕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상당히 위로를 받는 치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이런 인간적인 이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치료자는 이런 내담자들의 성향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얄론 박사님은 이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기를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치료자 중한 분이십니다. 내담자들은 그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치료적 관계를 좀 등한시한다거나 하면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여기를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신과 내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라는 식으로 어떤 문제를 지금의 상담 장면으로 가지고 와서 실제 당신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이 지금 여기의 관계에서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 장면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실제 생활이라든지 사회의 축소 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장면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감정과 그 감정 반응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감정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감정이든 아니면 치료자의 감정이든 치료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정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뭔가 치료의 진척이 전혀 없고 자꾸 제자리에 이렇게 머무르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자가 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스스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지루해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고 먼저 그 감정을 오픈을 한 거죠. 제가 당신과 감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저에게 어느 정도로 가까움을 느끼시는지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당신도 느끼고 있나요? 이렇게 그 감정을 오픈을 해서 이걸 가지고 그 상담 장면에서 지금 여기를 다루는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느낀 어떤 그런 단절감이나 거리감을 만약에 숨겼다면 이제 이 치료적인 관계는 끝이 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와 이 문제를 다루면 오히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잘 살려서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요소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경력이라든지.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피드백만은 할 수가 없죠. 네.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직면이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피드백을 이렇게 제공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한 내담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렇게 내담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팁을 주셨어요. 당신과 제가 치료 과정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면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이런 식으로 먼저 내담자와 합의를 해 놓으면은 내담자가 치료자가 하는 그런 피드백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치료자 또한 대담하게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는
어떠한 내담자에게도 다 통하는 그런 일반적인 피드백이 아닌 그 지금 여기에서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그 내담자에게 해당되는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한 어떤 동기에 대한 추측이나 어떤 해석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치료자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부드럽게 아이 메시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치료의 선물이라는 책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 개의 챕터로 구분한 것 중 첫 번째인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와 관련된 조언들을 묶어놓은 첫 번째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인 실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챕터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핵심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떤 책인지 감을 잡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